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튼 솜이죠. 솜을 growing 재배하거나, 그다음 manufacturing은 제조. 자, 하면 면의 제조인데, 제조는 evolved 진화했어. 자, independently는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으로. 자, in three regions. 그럼 세 가지 지역인데, of the world. 세에서 지역들. 세 개. 자, 첫 번째가 south, 남쪽 아시아. 두 번째 center, 중앙 아메리카. 마지막 end 뒤에 east, 동쪽 아프리카에서. 자, from 이 세 가지, 아까 1, 2, 3 지역으로부터. 그러나, 자, knowledge, 지식. 지식. 자, 지식은 spread, 퍼져나가는데, rapidly 하게, 부사죠. 그래서 부사 래프들리 빨리. 자, 빨리 퍼져나왔어. along 따라서죠. along existing 하면은 이미 있던 산업에. 자, 그리고 migration 루트는 이주 경로. 이주 경로에 있어서 이주 경로를 along 따라서죠. 그 다음 땡땡 동격이란 뜻이에요. 저 from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 아메리카네요.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부터 to north,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여기서 끊어져요. 자, 그리고 또 from 동쪽 아프리카에서부터 서쪽으로. 그 다음 central to this movement of cotton industry까지 묶여요. 그래서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에. 자, 왜 별표 쳤냐면은, 자, 중심이죠. 중심인데, 자, 이러한 움직임에 그러면 코튼 솜 산업에 있어서의 중심은 주어 안 나왔죠. 그래서 앞에를 뭐냐면 장소의 부사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의 부사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주어 도치를 썼죠. 그래서 인디아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From there는 그곳으로부터 라고 해석하면 띠띠 울리겠죠. 어디서부터? 인도로부터. 자, cotton growing and manufacturing skill. 자, 첫 번째가 솜을 재배하는, 기르는, 그 다음 제조하는 기술들은 두 번째. 자, 이동해 갔어.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자, placing 하면서. 자, placing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새 앞에 나오는 1번, 2번 있죠. 자, 하면 솜을 기르고 제조하는 산업 기술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전체 팩트를,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한 능동의 뜻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요렇게 이동했던 것이 놓으면서 아시아를 어디에? 자, place at 놓았어요. 어디에 놓았어? The center, 중심인데. 자, 전세계 코튼 산업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자, where이 해석은 여기서는 어디냐면은 아시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에 선행사가 나왔고 지금 장소의 부사로 잡았어요. 자, where 해석은 그곳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자, it would remain until well into 19th century. 자, 이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솜 산업, 솜에 대한 산업들은 아마도 우드 동사 원형, 자, remain 남아 있었어. 자, until well into는 훨씬 더 19세기까지, 훨씬 더 19세기까지 말은 19세기 내내 남아 있었다. 자, 그리고 자, 우드 뒤에 첫 번째 동사 원형 여기 있었죠. 우드 뒤에 또 두 번째 동사 원형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드 아마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 아마도 돌아가는데 다시 in 19 late 20th century면 20세기 후반에 다시 돌아갔어. 뭐 딴 데 갔다 한번 다시 왔단 말이에요. 자, 인디아의 location, 그래서 위치. 자, 그리고 자, skill with cotton 하면은 어떤 기술? 이 솜으로 하는 기술은. 자, 그래서 실제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인디아의 위치가 주어 하나로 잡고 콤마 찍었죠. 콤마 콤마를 지금 삽입절로 중간에 삽입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뒤에 동사를 단수동사 썼죠. 그러면 이거 부가 설명으로 보고 실제 주어는 인디아의 위치는 기술과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위치는 단수 was. 자, most consequential. 자, consequential은 결과적으로인데,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중요했다. 자, 중요한데 to 그 식물이란 말은 cotton이죠. 솜의. 그래서 여기서도 적어놔야지. 솜의 까지 하고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솜의 prominent는 주요한. 자, 역할에 있어서 우리의 세계. 자, since since a group of European cloth no doubt import wool in
was most impressed. 아, 귀찮게 들을 게 길게 썼네요. 자, since의 뜻은 에서는 왜냐하면. 자, group of에서 그룹이 주어져. 자, 그룹인데 유럽 사람의 그룹들은. 자, clothed 여기 주의하시고. 자, clothed은 유럽 사람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PP예요. 옷이 입혀졌었던. 자, no doubt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 그 다음 좀 앞으로 땡겨야 되겠네요. 자, fur은 가죽. 자, 그 다음 울. 울이 잘안 들어가네요. 저 울. 자, 그리고 린넨. 린넨도 이거 섬유예요. 린넨. 이게 뭐 여름철에 입는 그 시원한 소재. 자, 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죽이나 울이나 린넨을 입고 있었던 실제 주어는 그 유럽 그룹 한 명은. 자, was most impressed도 수동으로 썼죠. 가장 인상 깊어졌다. 감명받았다. 비슷하죠. 자, when. 자, they는 유럽 사람들이. 자, stumbled. 자, upon 이렇게 썼네요. 자, 우연히 만났을 때. 자, 우연히 만났는데. 자, more than 2000 years ago에. 2000년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자,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패브릭은 여기서는 솜. 성. 아니고 솜이죠. 커튼이죠. 자, 이러한 놀라운 솜들을. 패브릭은 원래 섬유. 섬유를 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arriving from mythical east. 자, arriving은 앞에 나오는 fabrics 혹은 섬유에 대한 성질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 성질. 자, 이 도달하고 있던 섬유인데, from mythical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다, 이거. mythology. 신화적인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아, 이렇게 쓰면 되네요. 신비로운 동양으로부터 온 애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아, 충격 먹었어, 문화 충격. 그래서 면화 솜 산업의 국제적 확장에서는 사실상 인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이게 주제가 되고 답은 4번입니다. 자, 인도의 역할인데, in globalizing이죠. 세계화시키는데 커튼 산업을. 그래서 이래서 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